우려했던 서울 광화문 집회발 2차 대유행의 뇌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가한 69살 여성이 69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40명이 장시간 함께 있었는데 자진 신고와 명단 제공을 꺼리면서 누가 탔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남구에 사는 69살 여성을 포함해 40명을 태운 45인승 전세버스 7호차. 광복절 당일 새벽 공업탑을 출발해 낮 12시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집회에 참가한 뒤밤 10시쯤 공업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닷새 뒤이 여성은 69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화문에서 감염됐다면 밀폐된 버스 안에 있던 나머지 승객도 최소 6시간가량 밀접하게 접촉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간 상태가 아니라서 없어요. 소독제하고 마스크 껴라 했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없었대요. 가족과 따로 새 들어 살고 있다고 밝힌 69번 확진자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집주인 가족들과 접촉하고 이비인후과와 약국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7호차에 함께 탄 승객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 주면은 그냥 끝나는데 아마 자기들도 뭐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전세버스 16대 547명이지만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에 그칩니다. 자진신고 85명에 우리공화당 당원 86명, 그리고 울산 지역 교회 두 곳의 신도 5명뿐입니다. 울산시가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과 관련해 추가 행정조치를 발령한 이유입니다. 모집 인솔한 책임자 등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CCTV 정보, 버스 임대차 계약서 등을 8월 21일 내일 12시까지 울산시 시민권과로 시에서 통보되는 소재 불명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해서. 울산시는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의 중대고비로 보고 50인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도 내렸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제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발생한 오염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LG화학에서 화학물질이 새나온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새벽 온산공단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외벽이 녹아내려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화재 열기에 공장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타이어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내부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춘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기 중으로 유독물질이 퍼져나가면서 울주군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흐르면서 여기에 불이 나면서 열이해가지고 이게 터져버립니다. 앞에도 LG화학에서 이제 화재가 났었는데 또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부식방지 첨가제를 만드는 원료인 톨루엔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학물질의 잔여물과 유증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로 새나온 오염물이 배수로까지 흘러들어가 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유해물질 분석기인데요. 지금 이거 뭐 핵가스는 안 닫히고 톨루엔이라고 석유 제품 그 성분인데 농도가 아주 적게 나오고 있어요. 울산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강으로 흘러들어간 오염물의 양과 수질오염 정도는 현재 파악 중이며 대기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무더위와 코로나 사태 속 공장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이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매매가는 0.05% 올라 0.11%가 오른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울주군 범서읍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남구 신정동 등이 인상을 주도하며 0.38% 올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이 옛 강동중학교 터로 신축 이전돼 울산 지역 교직원들의 연수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연수원은 내진 설계를 갖추고 에너지 효율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동구 등대로에 위치한 기존 교육연수원을 오는 10월 말 새 연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북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잠재력이 큰 분야지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기업, 충북 도내대학과 손잡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B 청주방송 김기수 기자입니다. 의약품 등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은 1,200조 규모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2배, 반도체의 3배에 달하고 조선업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로 미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청북도의 바이오 헬스 산업 생산 규모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투자 규모는 3,800억 원으로 서울보다 많습니다. 보건의료 6대 국제기관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이 물적 인프라는 많이 구성이 됐는데 인적 인프라가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에 그치고 있어 바이오 헬스 전문 인력 양성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충청북도 지역 대학이 바이오 헬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만들 계획입니다. 모송 바이오텍이라는 그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과 과정도 표준화하고 또 학점교류라든가 공동학위 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연간 900명의 실무 인재와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 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허브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대학의 공동 플랫폼을 통해 충북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울산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특별교통수단 이동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분회가 장애인 이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에서 회의를 이유로 업무 시간에 여러 차례 운행을 멈추면서 배차 시간이 늘어나는 등 중증 장애인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대신 울산시설공단에서 운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분회는 노동량에 비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울산시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24일 새벽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어제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까지 1,370억 원을 들여 금융과 환경, 통신 등 10개 분야에 걸쳐 구축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가운데 울산시는 교통 분야를 맡습니다. 사업 추진 1년 차인 지난해엔 차량 검지기와 버스카드, 신호 제어 데이터 등 빅데이터 29종을 발굴해 표준화했고 올해는 콜택시와 정류장 데이터 등 5종을 추가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학교 측이 재심 과정에서 사전 통보하지 않았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학폭위 출석을 막은 상태여서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변호사 출석을 막은 것은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울산 지역 대학 창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11월 열립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유니스트 등 지역 3개 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7일까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대 7팀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나흘간 예선을 거쳐 오는 11월 본선이 열리며 대상 3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호주의 연구기관 등과 손잡고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호주 최대의 종합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포스테큐와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 사업의 핵심은 수소 인프라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 비중을 낮춰 수소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울산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에 따라 울산시가 노후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면 최대 120만 원, 세척이나 갱생 공사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 말 이전에 지어진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용 건축물, 학교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입니다.